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서유기를 모티브로 한 중국의 온라인 게임 검은 신화 50이 출시 첫날부터 세계적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두며 흥행 기록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돈만 쫓던 중국 게임업계가 게임성과 예술성까지 잡으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일 블룸버그 통신은 전날 오전 10시 출시된 50은 출시 1시간 만에 전 세계 동시 접속자 수 100만 명을 넘겼으며 이날 오후 9시에는 220만 명을 기록해 플랫폼 내 동시 접속자 수 2위에 올랐다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첫날 게임 매출만 약 2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다양한 파생상품과 저작권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 가능하다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수준의 게임 성공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물개 박수를 칠 정도입니다. 기존의 부동산 산업이 몰락하고 중국 주식시장이 바닥을 기면서 새로운 먹거리로 관광산업을 모색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도 못한 게임이 대박을 치면서 이를 브랜드화해서 관광까지 연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내에 등장하는 중국 명소의 지역들은 벌써부터 관련 관광 상품을 내놓고 있고 전혀 상관없는 제품의 브랜드도 게임 50을 이용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중국 외교부 브리핑 도중에 기자가 대변인에게 게임 관련 질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我不了解电子游戏哈，但是感谢你让我关注到这款游戏。从名字看，这款游戏取材于中国古典文学名著《西游记》，我想这也反映了中国文化的吸引力。 이렇듯 중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50에 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바로 해당 게임이 FN 문제에 휩싸인 것입니다. 게임 공식 출시 전 개발사가 미국과 유럽 등의 유명 인터넷 게임 방송 진행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폭로된 겁니다. 회사 측은 무료 접속 권한을 줄 테니 생방송 중 해서는 안 되는 항목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FN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게임 산업과 정책에 대한 언급, 봉쇄나 격리, 코로나 같은 단어가 금지 대상이 됐습니다. 평소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말로만 하던 중국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인의 경우에는 계정 정지는 물론 중국 공안 차원의 법적 제재까지 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비난 분위기가 강해지자 분위기에 편승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 정부와 개인사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即将在8月20号发售的中国3A大作《黑神话：悟空》如女，我在浏览游戏相关讯息的时候，发现有的人是真坏，说《黑神话》这么多差评是因为女人不懂游戏，女人敏感，女权出击毁灭中国3A大作，典型把一个行业的毁灭和一项荣誉的丧失成了被欧美政治正确利用的机器人。辟谣一下，这是欧美利用女权毁灭国内游戏杰作的证据。《黑神话》上线 Steam 之后就被恶意打上了不良游戏的标签，这对游戏影响很大，比如说有了这种标签。 之后，德国就不允许玩家下载。 IGN 说黑神话厌女，因为女性角色设计的太漂亮，只能说黑神话沦为了一场欧美某种正确阻碍国内游戏出头的那只鸟，而没有独立思想、不明觉厉的男性和女性被人利用、互相掐架。 문제는 중국의 FN들이 중국 정부를 너무 우습게 봤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의 FN들은 중국 공산당이 그것에 많은 지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론 기사나 공식 석상에서 중국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자주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중국 정부는 관련 이슈가 퍼지기 시작하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였습니다. 먼저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 소속의 웨이보에 무선적으로 제재를 가했는데요. 중국 최대 SNS 사이트인 웨이보에서 50에 대한 FN 루머를 퍼뜨리는 계정 138개를 즉각 정지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유명 연예인의 게시글도 삭제하였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보물상자를 건드는 사람들에 대해 마구 공봉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국내에서는 검은 신화 50이 곳곳에서 성차별 이슈로 플레이를 거부하는 여성 키보드 워리어들의 공격을 받는다. 게임은 그냥 게임답기만 하면 된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검은 신화 50 제작자들은 당황했을 때 이 그룹과 여성 키보드 워리어 편을 들어봐야 좋은 결과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그룹은 실제로 당신네 게임사에게 돈을 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 게이머로서 이 게임이 여성 인권 문제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게이머 그룹 등은 재미있게 놀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 왜 인터넷에서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개구리 섬에서 정전과 인터넷 끊김이 있었을 때 웨이보에 있던 악플러들이 갑자기 사라졌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이상해요. 그 집단과 작은 게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짓고 날뛸 겁니다. 중국 게이밍 검은 신화 50의 문화 수출을 비방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그들을 모두 인도로 보내야 합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정신 나간 짓을 하겠습니까? 검은 신화 50이 여성 캐릭터의 부재와 다양성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외신으로부터 3점을 받았다는 것이 터무니없다. 이들은 게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중국에 반대하는 반역자입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이들이 작성한 과거의 글들을 보십시오. 일련의 모습들은 사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집단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멍청한 사람들이 온라인에 많으면 시끄럽습니다. 요즘은 범죄, 사회 뉴스, 영화도 전부 성별에 대해 이야기한다. 남자를 다 미워하면 돌아가서 아버지 뺨을 때리시고 여자를 다 미워하시면 집에 가서 자기 어머니 뺨을 치십시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국 정부가 공식 석상에서 FM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정부를 움직이는 공산당은 이를 없애야 할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하락하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잡기 위해서 이혼이나 재혼을 장려하거나 부부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M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단체가 바로 공산주의 청년단입니다. 중국 공산당 산하 단체인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은 미래의 공산당 간부가 되기 위해 경력을 쌓으려는 소분홍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내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기도 하고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FM의 말살입니다. 共青团大战极端女权，极端女权这个群体一直在网上兴风作浪，他们无差别的去攻击个人、明星、官媒乃至所有他们自认为对他们不利的一切声音。共青团是什么组织？是咱们共产党领导的先进、气能的群团组织，是我们党的助手和后备军。小时候入团，长大入党是我们的骄傲。以往那么多表彰女性的文章，那么多赞扬女性能顶半边天，他们通通看不见。就因为一篇文章图片中没有明显看到女性，就被指歧视女性。 什么样的人才会如此的敏感？挑起事端人肉网暴，逼迫道歉是他们惯用的手段，目的就是制造男女对立，引起内讧。就说说咱的情感方面，只要有女生说我不要彩礼的，他们就骂便宜不值钱；只要有女人说我愿意在家给老公孩子做饭的，就骂他们是免费的保姆；只要有女生说男孩子也是需要被爱、被理解的，就被骂媚男。 就因为这样的女性呢，扰乱了他们的市场，而咱们国内有些愚蠢无脑的女性，你们别忘了是谁让中国女性拥有了受教育的权利，又是谁让中国女性逐步受到了优待，又是谁把中国女性从封建压迫中解放出来，得到了婚姻自由、生育自由、工作自由的权利，又是谁在保护着女性，只知道利益却从未做出过贡献的极端女权键盘侠吗？唉，脑子是个好东西，但真不是每个人都有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은 중국 내 FM들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지 않아서 놔두는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언제 철퇴를 맞아도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중국은 공산당으로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FM을 적으로 두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여성 친화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큰 이유는 중국 가정에서는 반드시 남성이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중국을 가리키며 여성의 천국이라 묘사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턱 밑까지 족쇄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즉,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갈등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할 듯합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일어난 중국 게임 사건의 반응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